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입니다. 저번 회에서 리샤오치는 자신이 몸까지 팔아가면서 겨우 이 수갑을 열 수 있는 키를 준비했었는데요. 또한 권총은 그들한테 흔해 빠진 거였으니 이제 모든 준비는 다 끝났다고 합니다. 이어 리샤오치는 남자 부하를 시켜서 이 수갑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남자 화장실 안에다가 잘 숨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 시절이 화장실은 지금처럼 이 실내에 있는 깔끔한 수세식이 아니고 이 밖에 따로 있는 냄새나는 부세식이었다고 하는데, 화장실 안에는 이 변이 내려가게 구멍들이 여러 개 척 있고 이 각 구멍들을 대충 낮은 벽으로 이 칸막이를 했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어 그 부하는 이 조용하게 들어와서 리샤오치니 귀에다 대고 다 준비시켜 놨다고 쏙닥쏙닥 대는데, 그러자 리샤오치는 이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그 루동청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끄덕였다고 합니다. 오케이, 다 준비됐다 이거지. 좋았어. 이어 루동청은 곁에 경찰을 보고 화장실로 가겠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러자 경찰은 이 루동청이 두 손을 앞으로 수갑을 채운 채로 그 밖에 떨어져 있던 공용 화장실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요. 뒤에 있던 경찰은 몰랐겠지만 이 루동청 이놈은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안에서 권총과 열쇠를 찾아서 이 권총으로 그 경찰을 땅 하고 날린 뒤에 수갑을 열고 도망치면 끝이겠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이놈이 화장실 안을 아무리 둘러봐도 이 열쇠도 안 보이고 권총도 안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이 쉽지 이 현실에서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안은 이 청소도 안 된 부쇄식 화장실이었고 변을 보는 구멍들이 거의 10개나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 벽에도 이 통풍이 되라고 구멍들이 10개나 퉁퉁 뚫려 있었고, 네, 그 구멍들마다 다 열쇠를 감춰 놓을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이 제일 큰 문제는 그 뒤에서 척 째려보고 있는 경찰이겠는데요. 경찰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여러 구석을 이 꼼꼼하게 다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열쇠가 안 보이는 건 너무나도 쬐꼼해서 그렇다 치고 권총은 웬만하면 보이겠는데 말입니다. 이 루동청은 허탈해졌었고 대충 볼 일을 보고는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재판 현장에 들어온 루동청의 얼굴색은 울그라불그라 볼품없기 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멀리에 있는 리샤오치를 째려보면서 씩씩거리고 있지만 아무 말도 못하는데요. 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루동청을 본 리샤오치 또한 당황하는데요. 뭐야? 쟤는 이 시간이면 이미 도망을 쳤어야 하는데 왜 또 다시 돌아온 거지? 혹시 이 열쇠를 못 찾은 건가? 아니면 어떤 약사 빠른 놈이 먼저 그걸 주워서 가져간 거 아니야? 야야, 빨리 가서 확인해 봐라! 리샤오치는 다짜고짜 아까 열쇠를 숨겨놓은 부하를 다시 내보내는데, 만약 머리가 좋은 리샤오치니 열쇠를 숨겼더라면 이 눈에 좀 뜨이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지만 그곳은 남자 화장실이잖아요. 리샤오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그냥 동동 구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 그 부하가 다시 돌아오더니, 사모님, 열쇠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직도 그 원래 자리에 잘 있습니다요 라고 하는데, 그러자 리샤오치는 이미 준비를 다 끝났다고 또 루동청을 보고 고개를 끄덕끄덕이는 거였답니다. 하지만 루동청은 모두 다 알고 있었는데요. 이 머리가 나쁜 부하놈들이 자신의 뜻을 제대로 못 이해했다는 사실을요. 루동청이 요구한 거는 자기를 권총을 달라고 한 건데 이놈들이 알아들은 뜻은 달랐었는데요. 루동청이 막 뛰쳐나오면 그들이 경찰들과 땅땅땅 하고 맞붙으라고 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루동청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까웠지만 이러한 걸 어떻게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얘기가 제대로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리샤오치니 대뜸 일어나더니 글쎄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리샤오치는 이때 이 작전이 이러하면 됐고 루동청이 박차고 나간 뒤에 이 기차를 탈 수 있는 방법에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그러자 루동청은 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루동청이 표정과 이 리샤오치니 표정을 모두 다 자세하게 관찰하는 다른 한 놈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로호이청이라는 놈이었다고 합니다. 로호이청은 루동청이 조직원은 아니었었지만 이 루동청이 조직이 얼마나 어마무시하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주 우연하게도 이 로호이청이 친형이 로호이동도 그날 재판에 섰었고 똑같이 사형을 판결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유명한 마약왕 루동청과 그의 부하들이 자꾸 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니 로호이청 이놈은 대뜸 눈치를 챘다고 합니다.
나타났는데 니놈들이 뭔가를 꾸미고 있구나 하고요. 이어 로회청은 리쇼친이 뒤를 바짝 쫓아가서는 묻는데요. 니네가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냐고요. 혹시 자신이 형인 로회동도 가입시키면 안 되겠냐고요. 그러자 리쇼친은 매우 반가워하면서 당장에서 오케이 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은 원래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도움이 더 되겠죠. 로회청이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묻자 이 리쇼친은 낱낱이 다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지금 루둥청은 권총과 수갑을 여는 열쇠를 요구하는데 이 권총들은 자기네가 갖고 있고 열쇠는 이 화장실 안에다가 감춰놨다고요. 뭐? 그러자 로회청은 혀를 끌끌 차는데요. 이 마약 사범이란 놈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도 다들 돌대가리냐고요. 권총을 루둥청한테 건네줘야 그가 경찰을 죽이고 도망쳐 나가지 니네가 갖고 있어서 뭘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제 시간은 없으니 로회청과 그 열쇠를 숨겨놨던 부하가 이 화장실로 가서 처리하고 리쇼치는 다시 재판장 안으로 들어가서 루둥청한테 다시 전화를 하고 시켰다고 합니다. 네, 이 로회청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대난리는 없었겠는데요. 이어 리쇼치니 부하와 함께 이 화장실로 찾아가 본 로회청은 그만 입이 떡 벌어지는데 이 돌대가리 같은 부하놈이 글쎄 요 자그마한 열쇠를 제일 끝에 통풍구 안에다가 집어넣은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러면 이걸 언제 다 찾겠습니까? 생각 같아서는 이 돌대가리를 한번 쥐어패주고 싶었지만 참는데요. 로회청은 권총과 열쇠를 이 안으로부터 세 번째 칸이 구멍 곁에다 놓고는 그 위에다가 이 기와를 한 장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스쳐 지날 수 있겠지만 만약 이 주위에서 뭔가 찾고 있는 사람이라면 금방 눈치채겠죠. 그렇게 로회청이 나서서 안배를 잘 해놓고는 또 부랴부랴 재판 현장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그가 이 모든 걸 신경 써서 해준 게 뭘 위해서 그런 거겠습니까? 다 자신이 친형을 구해보려고 이 모험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로회청은 대뜸 그의 형인 로회동과 눈을 마주치고는 이 루둥청 쪽으로 가리키면서 타오라고 입모양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저번 회에서 얘기했다시피 이 타오는 중국어로 도망을 치라는 뜻인데요. 네, 이 로회동도 눈치가 빠른 게 그 동생이 행동을 보자 대뜸 알아챘다고 합니다. 루둥청이 세력이 워낙에 센 거 알고 있었지만 법정을 뚫고 나간다고? 그래 이놈이라면 진짜로 할 수 있겠네. 이어 로회동은 대뜸 그 루둥청이 뭐하고 있냐 눈치를 슬슬 살피는데요. 그러면 이때 루둥청은 과연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속이 다 바지바지 타들어가면서 어서 빨리 리쇼친이 들어와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만을 고이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제 재판은 다 끝났고 이 마지막으로 서명을 해야 하는 타임이었거든요. 하지만 서명만 끝나게 되면은 이제 감옥으로 호송될 거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게 끝날 텐데 말입니다. 루둥청은 자신이 범죄 사실을 적어놓은 종이들을 이 읽는 척 했다는데 이게 글쎄 수백 장이나 달하였으며 이 두툼한 책 같았다고 합니다. 루둥청은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보는 것처럼 하면서 이 시간을 질질 끌어대는데요. 하지만 이때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리쇼친이 또 들어오는 거였답니다. 이어 리쇼친은 권총 모양을 보여주고 루둥청 너를 짚었다고 합니다. 네, 이는 뭐겠습니까? 니한테 권총을 이미 준비해 놨다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제야 루둥청은 안도의 한숨을 휴 하고 내쉬는데요. 저기요 경찰관님, 저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뭐? 그러자 경찰은 의아해하는데요. 너희놈 아까 화장실로 다녀온 거 아니냐고요. 그러자 루둥청은 이 눈가리를 기번뜩 뜨는데 너가 사형 판결을 받아봤냐? 못 받아봤으면 말을 하지 말라. 이게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건데 화장실 나 무조건 가야겠다 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루둥청을 깐깐히 지켜보던 로회동도 손을 척 드는데요. 저도 화장실이 급합니다. 그러자 경찰들은 어쩔 수 없이 오케이 하였다고 합니다. 자, 여러 선배님들 제가 함 데리고 다녀올게요. 저 혼자서도 충분합니다요. 경찰들 중에 탕한민이라고 부르는 놈이 지가 혼자 끌고 갔다 오겠다고 척 나서는 거였었는데요. 네, 여기서 또 관건적인 작용을 했던 게 두 가지 방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로회동이 갑자기 나타난 거였었는데 이놈이 참가함으로 하여서 이 루둥청한테 뜻밖의 큰 도움이 되는데요.
강한민은 경찰수가 하나를 빼서 그 루동청과 로회동을 함께 장권했다고 합니다. 이 루동청이 왼손과 로회동이 오른손을 말입니다. 이러면 어떻죠? 만약 열쇠를 찾아내게 되면 이 수갑을 여는데 너무나도 간편하겠는데요. 만약 한 사람이 두 손을 이 모두 다 잠궈 놓았다면 그걸 낑낑거리면서 여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고 이 난이도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이 한쪽 손목씩 묶어 놓으면 이 왼손을 묶인 놈이 오른손으로 열쇠를 척 잡고 이 수갑을 열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한 다른 한 가지 편리한 면이 있었다는데요. 네, 그것은 바로 이 두 놈을 끌고 다녔던 강한민이라 놈이 너무나도 나태한 놈이라고 합니다. 그는 두 죄수를 안쪽으로 들여보내고 함께 들어가 보지도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이, 빨리 벌리를 끝내고 나와라. 어이구, 냄새야. 뭔 법원이 화장실이란 게 청소도 안 한다냐? 에이구, 더러워. 강한민은 두 놈을 안으로 들여다보내고 밖에서 느슨하게 이 담배에다가 불을 붙였다고 하는데, 그리고는 화장실 안으로 들여다도 안 받고 흥얼흥얼거리면서 밖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하늘이 내린 기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루동청과 로회동한테는 제일 완벽한 조건이겠는데요. 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루동청은 이 대놓고 두리번 거리면서 열쇠와 권총을 찾는데 말입니다. 근데 어라? 이 세 번째 칸이 구멍 곁에 기와장이 한 해 덩그라니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는 모르는 사람이 보면 더러워서 그냥 지나치겠는데 루동청한테는 너무나도 선명한 기호인데요. 이 루동청은 대뜸 그쪽으로 들어가서 척 서서는 이 자연스럽게 기와장을 들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말입니다. 그 기와장 밑에는 한자루의 이 오사식 권총과 수갑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덩그라니 있었다고 합니다. 살았다야. 루동청은 이 큰 소리로 환호하고 싶었지만 이 겨우 꾹 참고는 먼저 열쇠부터 집어드는데요. 하지만 이놈이 손이 와드와드 떨리면서 그 수갑이 열쇠 구멍 안에다가 겨우 넣었다고 합니다. 그 수갑 안에서 휙휙 저어봤지만 네, 이것 또한 쉽지만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열쇠는 진짜 경찰 수갑 열쇠가 아니라 그 열쇠 수리공이 떡 한번 치고 이 대충 손으로 만들어준 짝퉁이었으니 말입니다. 루동청이 땀을 삐직삐직 흘리면서 이 계속하여 수갑을 뚜져대는데 곁에서 로회동은 아주 죽을 맛인데요. 아이고 형님, 빨리요. 저 총살이 아니다. 이 피가 다 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요. 로회동은 이 경찰이 시선을 가리면서 이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었는데요. 이거 한참 동안 열쇠를 돌려대자 철컥 하고 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면 너무나도 깔끔하게 해결된 건데요. 이 수갑은 그냥 루동청이 한쪽만 풀어도 되겠죠. 그 로회동이 다른 한 손에 채워진 수갑은 계속하여 그대로 달고 도망을 쳐도 아무런 문제도 없겠으니 말입니다. 이 루동청은 대뜸 권총을 확 집어들고는 이 화장실 밖으로 성큼성큼 나가면서 그 당한민이 등에다 대고 빵 하고 쏴댔다고 합니다. 네, 당한민 이놈은 웬만하면 함께 안으로 들어가서 지켜야지 이 농땡이를 부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총을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놈은 구사일생으로 죽지는 않았었고 요 목숨이 간들간들 붙어있었다고 합니다. 이어 밖으로 나온 루동청과 로회동은 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죽어라 냅다 뛰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 먼저 로회동의 상황부터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법정에서 도망을 치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 눈 밖으로 이 사라지는 건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로회동 이놈은 이 날고 기는 능력이 없어서 멀리도 못 도망가고 그 부근에 있던 석탄 굴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를 본 눈동자가 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주위에 있던 주민들이 그 죄수복을 입고 달아다니는 로회동을 주의해서 보게 되었고 드디어 이 경찰들한테 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로회동은 하루도 못 참고 이 당일에 잡히게 되었지만 네, 이 루동청은 달랐다고 합니다. 이놈은 상황 파악에 너무나도 빨랐는데 이 지면에서 다니게 되면 무조건 발견당하게 될 거란 걸 알아챘다고 하는데요. 또한 몸도 아주 쌩쌩해서 대뜸 그 화장실 지붕 위로 도파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지붕 위에서 막 달려서 이 다른 지붕 위로 붕 하고 뛰어 지나가고 또 계속하여 날아다녔다고 하는데 이 지붕 위에서 다니는 건 이 지면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발견하기 힘들겠는데요. 네, 그러면 루동청 이놈은 과연 이렇게 도망칠 수 있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